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 사랑님이 되되. 여러분 오늘도 한번 이 하루를 감사하게 힘차게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아직 메이크업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콤하진 않고 그냥 두부 같은 밍밍한 얼굴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네이밍의 이 브랜드 블러셔, 제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 컬러 헬로 헬로 비욘세 스타일로 한번 해봤는데, 헤일로 이 제품도 제가 추천템에서 진짜 너무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했었고, 라방 할 때마다 네이밍 립을 바르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질문을 많이 주셨어서 제가 라방에서도 추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네이밍의 제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와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네이밍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레이어드 핏 쿠션 키징 너무 아름답죠? 군더더기 없죠? 담백하죠? 시크하죠? 얘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이 안에가 좀 살짝 더러워요. 좀 사용감이 이렇게 좀 있는 느낌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인상이 뭐냐면 굉장히 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맑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호불호가 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좋아해 줄 만한 그런 제형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 쪽은 아직 안 터치한 부분이고, 봐주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윤광 느낌. 여러분 밀착력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커버력 있게 쌓아 올려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뭉침 없이 얇게 커버력 있게 올리실 수 있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커버력도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한 번 터치해가지고 지금 이 한쪽 다 했잖아요. 근데 저도 여러분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 약간 페인 흉터도 있고 울긋불긋한 여드름 흉터가 있어요. 따로 컨실러를 안 써줘요. 커버력이 너무 좋아서 텁텁하게 올라가서 그런 커버력 좋은 느낌이 아니고 얇은데 밀착력 싹 되면서 맑게 올라오는 그런 쿠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드름 흉터랑 약간 칙칙하고의 노란기 있죠? 여기 입 주변 이런 데 막 있잖아요. 근데 이쪽 완전 맑게 메이크업을 좀 빠르게 여러분 끝내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고 왔고요. 립 메이크업만 남았어요.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네이밍의 듀이 글라스 틴트입니다. 최근 영상에서도 이 네이밍 제품으로 립을 발랐었고 댓글이 바로 달리더라고요. 언니 영상에서 그 립 썼던 거 립 어떤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셀피 사진을 올렸었는데 립 좀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이 딱 달리더라고요. 센스쟁이 우리 귀염둥이 우리 여러분들은 딱 예쁜 거를 한눈에 알아보시는구나. 아, 이거는 진짜 지혜 언니가 진짜 딱 좋아할 스타다. 제 원픽 컬러는 요 컬러거든요. Abide. 사실 원픽을 뽑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는 모든 컬러들이 정말 너무 매력 있고 너무 다 예쁘기 때문에 기절이야 안 기절이야. 말린 장미 그 자체거든요. Dry Rose. 차분한 브라운빛 한 방울. 제품 패키지 보면은 이 컬러 느낌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레이쉬하면서 애쉬한 약간 모브빛. 아우 어떡하니 진짜. 아. 진짜 시크하지 않아요 이 컬러? 이런 느낌. 밀착이 되는 이런 제형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워터리 글로우한 그런 제형이고요. 끈적임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 촉촉하게 광택이 차오르는 느낌으로
예쁜 것들 여러분들이랑 같이 쓸 때 정말 행복하단 말이에요. 구독자 이벤트! 2월에 네이밍데이가 있습니다. 레이어드 핏 쿠션을요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듀이 글래스 립 틴트가 1 플러스 1 16,000원. 오늘은 바로 민슐랭 에피소드 2. 나 혼자 신용산, 나 혼자 용리단길, 나 혼자 삼각지. 신용산, 삼각지, 용리단길이 다 거기서 거기 그 걸어가는 그쪽이에요. 민슐랭으로 한번 담아볼 테니까 여러분 기다려줘. 빨리 준비하고 바로 이제 나가서 카메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신용산 출발. 신나 버스트. 많은 분들이 쳐다보셔서 좀 민망했네. 여러분 여기 줄 보세요. 점심시간 지나고 2시 반인데도 저 지금 대기번호 81번입니다 일단 테이블링 걸어놨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먹었을 때도 웨이팅 진짜 심하긴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웨이팅 1시간인가 했던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여전히 웨이팅이 심하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저거 먹어봤잖아요. 그 정도 아니거든요? 저렇게까지 웨이팅 할 정도 솔직히 아니에요. 영상 찍으러 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핫한 데를 소개시켜줘야 돼서 저기를 줄을 선 거고 솔직히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제가 신용산 오면 여기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기다릴게요. 이런 느낌이고 1층, 2층 다 카페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고무장갑을 샀는데 지금은 얘로 다 바뀌었대요. 레디클라는 자몽 또 이렇게 봐요. 저는 핍스 홈비였을 때 진짜 귀여운 거 많아가지고 여기 구경 자주 했었는데 조금 아쉽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완전 봄 날씨예요. 제가 오늘 이거에다가 저 가죽 자켓만 입었잖아요. 근데도 더워. 커피 맛있다. 산미는 커피를 안 좋아했었거든요. 커피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은 원래 산미 있는 커피를 먹는 게 찐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후부터 괜히 산미 있는 커피를 잘 먹으면 커피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도전해보기 시작하니까 저도 산미 있는 커피가 나쁘지 않아요. 옛날에는 산미 있는 커피 한 입만 먹어도 내 스타일 아니야 이랬거든요. 지금은 또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나니까 너무 맛있어. 안경 쓴 거, 벗은 거, 쓴 거, 벗은 거. 신용산 코스를 진짜
싸준 게 있는데 오자마자 냉동 미나리에 웨이팅을 넣는다. 냉동 미나리에서 여기 2분만 걸어오면 있거든요. 핍스홈 이 코스를 추천드릴게요.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구경을 하시고 그리고 넓으니까 너무 좋아요. 웨이팅이 올리면 먹는다. 한 3분 걸어가면 나오는 소품샵이 있습니다. 제가 신용산 오면 마이 페이보릿 소품샵이거든요. 거기 가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소품샵이 진짜 많거든요. 다 쉬시더라고요. 왜 오늘 흉부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67번째 이렇게 써있어요. 시간을 갖고 여유를 즐겨보아요. 즐기긴 어떻게 즐겨. 배고파 죽겠네. 5분 이내에 입장해야 돼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뛰려고요. 근데 여기서 바로 가까워가지고 다행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먹으러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나리랑 오징어 젓갈 같은 게 많이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려서 담아봤지만 먹었을 때 막 언니 미쳤어요 이런 맛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막 엄청나게 특별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맛있게 먹고 나왔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능동 미나리는 저는 그 미나리 꼬리찜도 먹어봤고 미나리 곰탕도 먹어봤고 지금 육회 비빔밥도 먹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꼬리찜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꼬리찜은 가격이 좀 있어요. 원래 속꼬리찜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맛이 짱일 수도 있어. 근데 육회 비빔밥도 물론 맛있고 곰탕도 맛있지만 저는 다 먹어본 것 중에 꼬리찜이 진짜 맛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속꼬리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꼬리찜을 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좀 단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런 또 감칠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이 좀 너무 달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건 살짝 개취이긴 하지만 조금 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맛있어요. 다 비운 거 보셨잖아요. 한 그릇 뚝딱 한 거 보셨잖아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안 되겠다. 맛있게 먹고 다 먹었으니까. 아무튼 그런 후기를 전하면서 민슐랭 이제 배가 좀 부르니까 소품샵을 한번 좀 두들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 소품샵은 바로 여기입니다. The Childhood Home Care.
케빈이 있네? 홈얼론의 케빈. Living, Cook, and More. The Childhood Home. Oh, 솔직히 좀 포장 이슈가 우리 컵을 저렇게 포장해 주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컵을 샀는데 그 뽁뽁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며 빈정이 잔뜩 상해가지고. 근데 컵은 예뻐가지고 또 쓸 때는 기분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조금 그렇습니다. 가방에 넣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그래도 좀 가방 큰 거 가져와가지고. 다음 갈 곳은 픽사 더 인치 가나봐.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어디로 올라가지? Look good to feel a memory. 굉장히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민슐링이잖아요. 오늘 혼자 와인샵에 가서 와인을 즐기는 곳이 신용산에서 혼자 와인을 즐긴다. 굉장히 민슐링스러운 멋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용산에 심포티쿠시라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와인샵이 있어요. 거기서 혼술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시간도 아직 그렇게 막 많은 분들이 올 시간이 아니라서 혼자 가도 민페스트가 아닐 것 같거든요?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가자! 오늘의 격전지 바로 여기입니다. 심파티커피. 여기서 혼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떨리는데. 제 자리는 여기로 상정. 여러분 분위기 진짜 좋아요. 뭘 먹어볼까요? 페리코 와규 비버리지. 가격이 나쁘지 않다. 갑자기 4만원 날라갔다 스트. 와인 먼저 나왔습니다. 피쉬라스. 너무 맛있어. 아, 싹 행복해지네. 미치겠네. 이 밑에는 고구마 후무스고, 요거는 문어 스테이크. 요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이렇게 먹으라고 어디서 봤어. 민슐렉 와인 먹다. 와우. 오, 실하다 얘. 문어 실하다. 약간 와인샵이니까 대화 소리도 커가지고 제가 여러분 크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 그리고 완전 구석탱이 자리 주셔가지고 나한테 딱 좋아. 민슐린 찍기 딱이야. 문어 먼저 그냥 담백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하신 거예요. 너무 통통해서 너무 맛있다. 그 밑에 있는 고구마 홍수가 살짝 달달하니 맛있어. 또 어떻게 매콤한 맛이 나네 또? 이건 되게 복합적인 맛이 나요. 뭔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정확히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 내가 안 먹어보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되게 성공한 코리어 우먼의 저녁 같네요. 이랬는데 남들은 되게 청순맞은 외로운 여자처럼 보는 거 아니야? 어머, 저 여자는 혼자 와서 와인 먹나 봐 막 이렇게 했어. 어머, 저 여자는 친구도 없나 봐 막 이런 거. 알게 뭐라, 맛있으면 된 거지. 맛있지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혼자 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외롭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전 민슐랭이기 때문이죠. 완전 어둠이 가득해졌어요. 분위기 쫀당. 여러분 여기서 소개팅 하세요.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날 커플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미쳤어요. 저 빼고 다 커플이에요. 커플 아니면 소개팅이에요. 이런 느낌. 카메라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되게 어두워요. 일단 이런 느낌으로 즐겨줘야 된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지? 저 원래 술 마셔도 얼굴 안 빨개지는데 여리여리. 맛있게 먹었음이 뚜. 그 와중에 아이파크 몰 무지 들려서 쇼핑까지 세리고 왔다 스트. 아 힘들어. 아 여러분 저 밖에서 지금 9시간 있었어요. 9시간. 오늘 9시간 동안 민슐랭 촬영하고 계속 먹방 즐기고 카페 즐기고 뭐 소품샵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피부가 엄청 더럽게 무너지거나 그런 거 한 거 없이 유지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속력 되게 있게? 그리고 막 블러셔도 지워지거나 한 거 없이 9시간 동안 수정 화장을 막 여기 이런 데 하지 않고 그냥 입 주변만 먹은 데만 정리하고 립 다시 바르고 이 정도로만 했잖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자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쿠션 여러분들이 원하는 호수를 같이 적어주시면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민슐랭 나 혼자 신용산 민슐랭 에피소드 2를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사랑이었습니다. 데이 데이 데이.